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려 애태우던 70대 남성이 주변의 도움으로 그 가방을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. 최근 SNS에는 인천 계양역에 갔다가 눈물을 찔끔했다는 내용의 글과 A4 용지를 찍은 이러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이 종이에는요, 70대 남성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이달 초 노트북이 든 가방을 분실했다며 꼭 좀 돌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가방 속에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USB 그리고 아내가 사용하던 전화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. 이 사연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였는데요. 다행히 어제 공항 철도 검암역 유실물센터에서 가방을 되찾았다고 합니다.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그 분실 장소를 확인한 겁니다. 남성은 관심을 갖고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